자, 다음 이슈는 바로 요소수 부족 사태. 이것에 뒤이어서 이제 비료 대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농가 요소 비료가 부족하면서 요소 비료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먹거리 관련주나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요소 부족 현상이 비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수 부족 이야기 뭐 뉴스에서도 뭐 경제 방송에서도 뭐 신문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뭐 관련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시겠죠. 자, 이러면서 요소수 대란, 뭐 자동차 운수업 뭐 이런 배송 이런 것뿐만 물류 대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비료까지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뭘까요? 예, 사실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명해 주셨죠. 네, 그 이 요소가 원래는 이제 그 질소 비료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농산물을 농작물을 생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비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이제 부족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요소수라든가 일단 요소 같은 이런 질소계 비료 같은 게 만들어진 원료인 이 요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건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요소가 원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가지고선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전량 수입 거의 90% 이상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절대적인 생산량, 국내에서의 생산량 자체도 지금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일단 그 KG 케미칼이라든가 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이 중요한 그 요소 생산 업체들이 그 물량을 실제로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대중 요소 비료에 대한 의존도는 그래도 이 요소수보다는 많이 낮아서 한 4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원료만 공급이 제대로 되면은 그 우리나라 화학 비료 회사들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뭐 요소수는 지금 정말 그야말로 대란, 난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 요소 비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약간은 낮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 주식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요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을 받으려 그러면은 크게 지금 중동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가스 나는 가스 추출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석탄 이외에도 가스 천연가스에서도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서 요소를 합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망한 게 결국 카타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러시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이 가스에 대한 선도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가장 그 현실적인 단위라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디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그 다음에 이제 오일필드, 그러니까 유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대량의 그 디젤 그 장비들에 들어간 요소수를 그만큼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물량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실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협약을 만약에 얘기를 잘해가지고 협상을 잘한다 그러면 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랑 뭐 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뭐 요소수에 대한 이게 또 물류 대란, 뭐 아까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주에도 설명해주셨지만 이게 물류 대란을 일으키면 우리 실생활에도 이제 부담이거나 피해가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마트에 물건이 없어지고, 그쵸. 주유소에 가는 주유소 탱크로리들이 안 돌아가니까 가도 이제 가솔린이 없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일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이제 아주 불편해지는 상황에 정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수하고 그다음에 요소에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좀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요소수 부족 사태가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전체적인 큰 시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큰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충분히 하반기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우선은 유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비료 관련주들이 우선 하락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소 원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생산을 못 해서 시장 가격은 올라가는데 사실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은 지금 주가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 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지금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내에서도 천연가스, 이제 천연가스에서 요소를 추출하는 시설들을 좀 더 증설하든가, 아니면 이걸 조금 더 뭐 많이 돌려가지고서는 요소 생산을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동의 카타르 같은 이런 가스 국가에서 요소나 아니면 암모니아를 최대한 수입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가지고서는 돌리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소 부족 사태에 따른 또 여파, 여기에 따른 투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김성 교수장이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 시장의 상황도 어쨌든 이게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분명히 한 축의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하반기까지는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 교수장과 함께 이슈 두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